정말 특별한 분들을 소개합니다. 아, 2년 넘었죠. 2년 넘었어요. 4개월 만에 이제 완전체로 돌아온 브라운 아이드 걸스. 하인 마르샤 채아 그리고 미리오. 야, 반갑습니다. 10년 됐죠? 10년 차예요. 네. 딱 10년 됐잖아요. 네. 근데 멤버 교체가 한 번도 없었죠? 네. 근데 팬분들은 교체된 줄 알아요. 누가? 왜냐면 계속 점씩 지금 바뀌거든. 근데 왜냐면 원래 시간이 지나면 더 세련되지고 네. 더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하니까. 심지어 그렇죠. 저는 아유. 미료 탈퇴가 영광 검색어 있어요. 그죠, 맞아요, 맞아요. 탈퇴하신 줄 아는 분인데. 미료시죠? 네, 미료였습니다. 네. 이분이 다름 아닌 미료예요. 네. 네. 그럼 10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? 가인 씨 동생 입장에서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니들이 사실은 결혼을 해야 될 나이이긴 그렇지, 하잖아요. 여자 나이면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결혼을 좀 미루고 있고 안 해서 네, 뭔가 그런 걸 미룬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미룬다는 거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네요. 미룬다는 거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네요. 미룬다는 건 뭐 있을 수도 있고. 지금 이 활동이 혼전 마지막 활동인가요 그러면? 혼전 마지막 활동? 그러면 어때요? 요즘 활동하는 우리 그 아이돌 가수들 보면 전부 예쁘잖아요. 전부 예쁘죠. 우리 재현아, 예, 미로 씨가 생각할 때는 그 팀들보다는 우리 부하걸만의 어떤 매력이 있다. 우리만의 매력. 우리만의 매력. 재현. 부하걸만의? 부하걸만의 매력. 이 사람은 뭐만 보인다고. 뭐 손을 좀 차분하게. 뭐 부하걸만의 매력. 부하걸만의 매력. 부하걸만의 매력. 이상하잖아요. 저희는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노념하거나 좀 쎄다고 약간 섹시하고 약간 카리스마가 있다 약간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, 네. 스타 만나니까 사실은 말을 이렇게 해도요. 그 지나가는 젊고 예쁜 아까 그 친구들 보면서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젊고 예쁘다 약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. 지나가는데 약간 그 뒤에 무슨 욕 같은 건 묻지 않아요? 아니 사실 뭐 부학을 하면 항상 이 파격적인 컨셉이 유명하잖아요. 이번 신곡은 어떤 그 파격적인 그 포인트가 약간 되게 신세계스러워요. 신세계? 네 신세계. 노래 제목이? 신세계. 아유 네. 아주 얄팍한 홍보를.